여덟 번째 주제는 complex number입니다. 전문가 복잡한 수란 말이죠. 왜 복잡한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imaginary number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해석을 하자면 상상 속에 있는 숫자란 뜻인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굳이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 있는 숫자입니다. 정의는 i라고 표현합니다. 이 i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i가 되죠. 그러니까 i는 결국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음수와 음수를 곱, 뭔가를 곱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란 숫자는 나올 수가 없죠. 그죠? 3과 같은 양수를 곱하면 9가 되고 제곱하면 9가 되고 마이너스 3과 같은 음수를 제곱하더라도 역시 9가 됩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일단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숫자를 개발을 하고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구현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이러한 I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주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I가 어떻게 쓰이는지 기본적인 개념을 보겠습니다. I의 제로성은 다른 모든 수와 마찬가지로 제로성은 1입니다. 그죠? 그리고 I는 I죠. 그리고 I를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I를 세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익스포넌트가 3이 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I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I의 4제곱은 다시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i 5제곱을 하게 되면 또 i가 되고 6제곱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i에다가 i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있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i 마이너스 1 i 또다시 1 i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 반복되게 됩니다. 0 인덱스 그러니까 익스포넌트가 0, 1, 2, 3, 4, 5, 6, 7로 이어진다면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i의 32성은 35성은 어떻게 될까요? 4로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3이죠. 나머지가 3이라고 하는 것은 i의 3승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0, 1, 2, 3 0, 1, 2, 3에서 i의 3승은 마이너스 i죠.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124승의 경우에는 나머지가 제로죠. 나머지가 제로니까 제로인 경우 1이 되는 거죠. 이게 로테이션 되는 겁니다. 계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숫자는 숫자끼리 그리고 i가 붙어있는 이런 컴플렉스 넘버 그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정수죠. 정수와 그리고 i라고 하는 이미지리 넘버를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들끼리 서로 계산이 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종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숫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숫자끼리 이렇게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것과 1과 마이너스 3i는 결코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좀 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를 마치 변수처럼 취급하면 되죠. 변수를 취급하게 되면 변수는 변수들끼리만 서로 더하고 빼고 가능하죠. 물론 곱하기는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곱하기가 나왔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은 7과 곱하고 i는 다른 i와 곱해서 i 스퀘어가 되고 결국 마이너스 21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디스트리뷰션도 마찬가지죠. 곱해주고 곱해줘서 이것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포일입니다. 풀에 치는 거죠. 이와 같이 진행을 하고 i는 i들끼리 i 스퀘어는 마이너스 1로 바꿔줄 수가 있죠. 마이너스 1로 바꿔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3개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2개가 18i 제곱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곱해주고 곱해주고 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지 않고 이것부터 먼저 처리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일단 지금은 i 스퀘어를 마이너스로 바꾸지 않고 디스트리뷰션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왔죠. i 3승은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5i 스퀘어는 일반적으로 a-b의 스퀘어와 같습니다. 공식대로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분수의 경우를 볼까요? 분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유리수 레셔널 넘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분모에 레셔널 넘버나 컴플렉스 넘버가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반적인 우리의 숫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는 방법은 i를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줬을 경우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정수 5가 나왔고, 위에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텀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바이노미얼 한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전 했던 방식 그대로 적용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트 마이너스 16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곱하기 16이죠. 16은 4의 제곱이니까 4가 떨어져 나와서 4가 남고, 루트 마이너스 1은 i죠. 그래서 4i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4는 4 곱하기 6, 2i가 떨어져 나오고 루트 6이 남게 되죠. 곱하게 될 경우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을 곱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는 루트 해서 루트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을 곱했으니까 그냥 18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양수로. 음수와 음수를 곱했으니까 양수 18이 나와야 되는데, 루트 마이너스 6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지리 넘버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i를 호출해야 됩니다. i를 호출해서 루트 6, 마이너스 6은 루트 6i, 그리고 i 루트 3, 이런 식으로 해서 i와 i가 마이너스 1이 되고 3, 6, 18이 되어서 다시 마이너스가 18이 9로 바뀌고 9 곱하기 2로 바뀌고 9가 3으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되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 이꼬르는 마이너스 플러스 18 해서 루트 플러스 18 하게 되면 그냥 3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 i라고 하는 이미지리 넘버의 특징입니다. 마이너스 200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곱하기 2, 100은 10으로 떨어져 나오겠죠, 밖으로. 그래서 그리고 마이너스 1은 i로 떨어져 나오죠, 외부로. 그래서 10i 루트 2가 됩니다. 그 결과 여기 대해서 이것을 리덕션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컴플렉스 넘버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이러한 컴플렉스 넘버 혹은 이미지너리 넘버인 i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고 반드시 필요하니까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는 아마도 고교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